자,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한번 짜보겠습니다. 호드리구 비니시우스는 그냥 고정으로 가면 될것 같아. 사실 현역 팀게임이랑 약간 리페 성능 다 생각하면은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여기다 벤제마 그리고 투볼란치 발베르데를 이걸로 토치로, 여기다가 토니 크로스 DC 은카로. 야, 벌써 좋다. 벌써 좋아. 미페도 지금 이거 알나스르긴 한데 레알인 척 해주면서 이제 급여를 조금 줄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리디거를 요거를 써야 될것 같아. 22챔 여기다 밀리탐 쓰고, 그럼 이러면 급여가 풀백에 37? 근데 이제 여기서 호날두의 스탯을 극대화 해주려면은 3연패를 받아야 되거든요. 호날두, 벤제마, 토니 크로스, 이제 여기다가 마르셀루, 카르발, 이런 느낌으로 3조 7천억. 딱 은카까지 딱 하면은 10조. 현역에다가 3연패 딱 받아가지고, 와 진짜, 야이 팀, 와내 팀이 언제 이렇게 좋아졌냐? 어? 레알 마드리드 종결. 아, 포르투갈도 한번 짜볼까? 10조면은 에우제비우도 좋은 걸쓸수 있긴 한데. 와, 근데 진짜, 모먼트 에우제비우에 호날두 쓰고 싶다. 근데 벌써 터지네. 이건 안 되겠지? 유베는 그래도 맛있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대충 유베는 이렇게 느낌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레알이 이쁘긴 하죠? 이쁘기도 하고 성능도 좋아 보인다. 나 갑자기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3연패 레알도 한 번만 짜보기만 하자. 3연패 레알. 급여 3이 더 남으니까, 요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요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뭐, 요런 느낌? 팀에서 똥 냄새가 난다니. 야, 그래도 감성은 좋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한번 짜봤으면은 또 그거 한번 짜봐야지. 퍼거스 메뉴. 이야, 아, 테베츠 진짜 너무 불편하네? 사실, 아니면은, 요것도 되긴 하는데, 우리 반니스텔로이 씨가 들어오고, 여기서 호날두를 우잉으로 둔 다음에, 깁스. 1 레알 2 3연패 레알 3 옛날 맨유 4 포르투갈 사다리 기억이야. 예? 저 티어 올려야 됩니다, 주원님. 야, 근데 급여가 5밖에 안 남았어. 어, 급여 5? Holy shit! 이거는 진짜 완벽한 계산인데? 야, 이걸 야, 이거 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나온다고? 그냥 대충 짰는데? 와. 이야. 야, 여기 왜 미패가 없냐? 지성팍? 지성이 형? 아, 오케이, 기다려. 넣을게. 넣었어. 걱정하지 마. 요런 느낌 아닐까? 감성 메뉴면. 주원, 대관오면 닿는 예? 레알 주원님 별풍선 500개 500개 샀네. 감사합니다. 랜덤 아니, 추천은 주원님. 사다리 타기 가자. 아, 진짜. 야, 이거 못 쓴다고, 이거? 야, 이거 못 쓴다고? 야, 뜨면 되긴 하지, 뜨면. 뜨면 되는 거긴 한데. 오늘의 운세 한번 보자, 그래. 오늘의 운세. 표가 봐봐. 한마디 운세, 호랑이가 짐승들을 거느리고 포효하는 형국, 실속, 총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족스러운 게단 하나도 없는 일진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순리대로 일을 해야 된다. 오늘 행운의 키워드는 구름? 구름? 구름이 뭐죠? 그러면 네이버 운세는 다르냐? 운세의 총운은 어부지리? 충돌과 움직임이 많은 날이지만 당신에게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당신을 성장시키고 인정받게 만들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행운이 따르는 날? 가보자.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구름! 구름 여기다 적자. 구름! 구름이 그걸 했어. 행운의 키워드. 레알. 종결. 3연패 레알. 감성, 퍼거슨 맨유.
포르투갈. 잠깐만 기다려봐. 뭐 구름송 같은 거 있냐? 구름송? 구름송. 구름은 왜 생길까? 구름송? 오케이 좋다 이거 가자. 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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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레알 종결. 레발 레알 종결. 제발. 이거 두 개는 솔직히 진짜 하기 싫어요. 진짜. 이거 두 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오를 때 레알 종결 제발 구름. 야 이거지 구름. 구름송 구름송 어디 갔어. 이 가벼워진 공기 상승할 때 야예 응결에 도움주는 작은 물질 소금이나 먼지 응결에 많으면 구름이 잘 만들어져. 와 이거지. 야 여기 진짜 확실하네 구름. 야 여기다가 연애 운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와씨 만남 봐볼까? 내 운명의 상대는 이거 한번 봐볼까? 내 운명의 상대는 자 연인의 얼굴 아기 젖살 같은 볼살과 도드라진 광대가 전형적인 동양 미인상인 여성이 되겠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안 나오나? 그니까 어 여기 있네. 어? 이미 지났는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 10조 한번 구경하시죠. 자 일단은 미페 완벽하죠? 미페는 일단 완벽하고 호날두가 이제 맨유 팀컬러를 못 받아서 이제 가속력 140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윤호도 뭐 호날두 충분히 좋고 솔직히 나는 기대되는 거 일단 윙어 2명 일단 너무 빠르고요 체감도 좋고 크로스도 나쁘지 않고 비니시우스 드리블 140. 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수미들 슈팅 파워가 와 빨간 맛이 나옵니다. 이제 수미들로 슈팅 그냥 주저하지마 이제 바로 때리면 되고 패스도 좋고 자 가봅시다. 아 로날두 레알 마드리드 미페 오랜만에 보는구만. 아,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기대된다. 내가 그 로비에서 좀 써봤는데 호날두를 살짝 뭔가 느려진 것 같긴 해. 느려진 게 좀 체감이 돼. 근데 맨유 케미 때 날두가 너무 빠른 거긴 했어. 가속력 6으로 올려줘가지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절히 사용해주면서 지금도 막 느린 건 아니긴 해. 그때가 빨랐다 이거지 뭐. 내 수비를 그렇게 막 투자하진 않았잖아 그지? 수비는 평범해. 공격이 많이 달라졌지. 아! 파울! 넌 뒤졌어. 아, 일로와 일로와. 아우! 짜! 우리 팀에 약간 그 전술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지. 새로운 전술에 좀 낯설 거야. 난 원래 두 번째 판부터 시작인 거 알잖아. 어? 다들 레드로 아 잠깐만 야 이거 가파 벗어봐. 야 가파까지 벗고 진짜 완벽하게 폼 되찾을게요. 그렇죠 비니시우스 예감. 아, 커브 130인데 비니시우스 예감도 있는데 예감 달라고 지금 몇 천억을 더 줬는데 지금. 어 진짜 무회전? 와 야 이걸 야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바로 잡아주고 가운데 주고
가운데 살짝 등지다가 다시 뒤로 한번 아래 한번 위로 한번 아래 위로 한번 위로 한번 가운데 한번 벤제마 툭 탁 휴 가자 스피드 135라 말했다 나는 아래로 간다 나는 다시 위로 그렇지 삭 아 비니시우스는 진짜 좋네 출발 이야 뭔 크로스야 이거 가자 누구냐 발베르데냐 발베르데 빠른데 아래 비니시우스 나이스 역시 그렇지 좋아 어 나쁘지 않았다 역시 오우 예 Muchas gracias, Pichón. Hasta para vosotros. ¡Sí!